안녕하세요. 시와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로 그 유명한 데미안입니다. 제목이 너무 유명해서 읽은 듯 착각하게 되는 책들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책이 데미안 같아요. 헤르만 헤세의 영혼의 전기로 소개되는 데미안은 깊이 있는 정신분석과 자기탐구로 가시밭 같은 자아성찰의 길을 섬세하게 그려낸 그의 대표작입니다.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문학 100선에 선정되는 등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진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에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작품입니다. 작가의 예명이며 책의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성장 과정에서 체험하는 감정들은 오늘날 청춘들이 자라며 겪는 보편적인 정서와 닮아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 그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일들이며 헤세의 인간에 대한 철학과 정신분석 속에서 완성된 자기 자신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 속 주인공의 감정과 행동은 시대를 뛰어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데미안이라는 이 작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듯 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운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맸던 한 영혼의 치열한 여정을 그린 데미안. 지금 낭독 시작합니다. 두세 개. 내가 10살 때 마을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며 겪은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두운 길과 밝은 길, 집과 탑, 시계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편안하고 안락한 방들, 비밀로 가득 차 유령에 대한 깊은 공포가 느껴지는 방들처럼 다양한 향기가 밀려온다. 그 향기는 내 안에서 아픔 그리고 행복에 겨운 떨림과 함께 피어오른다. 좁고 따뜻한 공간의 냄새,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가정 상비약과 말린 과일 향기가 난다. 두세 개가 그곳에 뒤엉켜 있었고 양 극단에서 낮과 밤이 생겼다. 한 세계는 부모님이 계신 집인데 다른 쪽의 세계보다 훨씬 좁았다. 실제로는 나의 부모님만이 있는 세계였다. 나는 이 세계에 대해 잘 알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교육을 의미하는 곳이었다. 온화한 빛, 맑음과 깨끗함이 이 세계에 속했으며 부드럽고 다정한 대화와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들, 도덕이 이곳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미래를 향해 곱게 뻗은 손과 길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는 책임과 의무, 양심의 가책과 고백, 용서와 바른 결심,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이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고 순수하며 아름답고 조화로울 것이 틀림없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세계는 역시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생겨났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와 말도 달랐고 약속이나 요구하는 내용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와 떠돌이, 유령 이야기, 추잡한 소문이 있었다.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와 잔소리꾼, 안악, 새끼를 낳은 암소, 다리가 부러진 말이 있었고 강도와 살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기괴하고 솔깃하고 무섭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다채롭게 일어났다.
그 아름답고도 끔찍하며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은 가까운 도로나 바로 옆집 등 주변 어디에서나 있었다. 어디에서나 경찰과 불황자들이 뛰어다녔고 술꾼들은 마누라를 때렸다. 저녁이면 공장 일을 마친 젊은 아가씨들이 시끄럽게 쏟아져 나왔고 늙은 여자들은 마법을 걸어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었다. 숲에는 도적대가 살았으며 방화범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난폭한 두 번째 세계는 도처에서 솟아나 그 냄새를 풍겼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만은 침범하지 못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고요함이 있고 책임감과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나머지 다른 것들, 시끄럽고 요란하며 어둡고 거친 것들도 주변에 있었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뛰면 놀랍게도 그곳을 벗어나 바로 어머니에게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두 세계는 서로 가깝게 맞닿아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거실에서 열리는 저녁 예배 시간이면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손을 매끈하게 편 앞치마 위에 얹고 밝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다.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밝고 참된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완벽한 일원이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바로 부엌이나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작은 푸주간에서 이웃 여자와 말다툼을 벌일 때 리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세계에 속했으며 신비로움에 감싸였다. 모든 사람이 그러했고 대체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는 밝고 참된 세계에 속했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었지만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른 세계가 있었다. 비록 낯설고 괴이했으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과 공포를 느꼈지만 나 역시도 그 다른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다. 심지어 가끔은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았던 적도 있었다. 밝은 세계로 돌아가야 하며 그게 유익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곳이 덜 아름답고 지루하고 따분한 세계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때때로 나는 내 목표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어서 밝고 순수하게 훌륭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갈 길이 멀었다. 학교에서 얌전히 앉아 공부해야 하고 크고 작은 시험을 치러야 했다. 또 그 길은 꼭 다른 어두운 세계 곁이나 그 속을 통과하도록 나 있어서 자칫하면 그곳에 머물거나 빠져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다른 세계로 가서 길을 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읽었다. 그런 이야기에는 언제나 아버지에게로 선한 세계로 돌아오는 모습이 감명 깊고 훌륭하게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약한 자들, 길 잃은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흥미진진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면 가끔은 길 잃은 아들이 뉘우치고 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던 적도 있었다. 그렇긴 해도 그런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은 그저 어떤 예감이나 가능성으로 감정의 저 밑바닥에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상상 속에서 악마가 변장을 하거나 혹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길 아래쪽이나 놀이공원 또는 술집에 있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은 전혀 떠올릴 수 없었다. 내 누이들도 밝은 세계에 속했다. 성품면에서 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많이 닮았으며 더 뛰어나고 예의 바르고 실수가 적었다. 누이들도 결점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별로 심각하진 않았다. 악마에 다 쩔쩔매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내 경우와는 달랐던 것이다.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누이들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었다. 누이들과 다투고 나서 스스로를 양심에 비추어 볼 때면 잘못했고 문제를 일으켰고 사과를 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내가 누이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부모님, 즉 자애롭고 권위 있는 존재를 화나게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비밀이 있으면 누이들보다 차라리 거의 불량배들과 함께 나누는 편이 더 나았다. 날이 화창하고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날에는 누이들과 함께 놀고 그들에게 착하고 예의 바르게 굴며 밝고 고귀한 빛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천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아는 최상의 상태였다. 크리스마스와 행복을 떠올리게 하는 경쾌한 소리와 깨끗한 향기에 둘러싸인 천사.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야말로 달콤하고 멋진 일이었다. 아, 그렇게 좋은 날들은 왜 그리도 드물었는지. 나는 유익하며 해롭지 않은 우리에게 허락된 놀이를 할 때조차 누이들에게 너무 열정적이고 거칠게 굴었다. 이는 다툼과 사고로 이어졌다. 화가 치밀어 심술을 부리고 있노라면 말하고 행동하는 와중에도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뒤에는 곧 후회와 뉘우침의 어둡고 씁쓸한 시간이 찾아왔다. 그 다음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기고 나면 다시 밝은 빗줄기가 비추어 조화롭고 조용하며 감사에 찬 행복이 몇 순간 또는 몇 분 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 아들과 수석 삼림 감독관 아들이 나와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거칠긴 해도 선하고 허락된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한편 나는 이웃이 아니었다면 보통은 무시했을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내 이야기는 그들 중 한 아이와 있었던 일로 시작한다. 10살 무렵의 어느 한가한 오후였다. 나는 이웃에 사는 아이들과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 쪽으로 한 덩치 큰 녀석이 다가왔다. 재단사의 아들로 공립학교에 다녔으며 13살쯤 먹은 힘세고 난폭한 소년이었다. 녀석의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온 가족의 평판이 나빴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그 아이를 잘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마주치게 된 것이 달갑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부터 어른 티를 내며 젊은 공장 노동자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우리는 크로머가 이끄는 대로 다리 옆 강둑으로 내려가 첫 번째 아치 아래로 세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다. 불쑥 튀어나온 다리벽과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 사이에 좁은 강둑은 쓰레기와 돌덩이, 녹슨 철사가 얽힌 뭉치, 그 밖에 잡동사니로 뒤덮여 있었다. 거기서는 심심찮게 쓸만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시에 따라 길바닥을 뒤져 찾아낸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크로머는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넣거나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애는 나비나 노쇠, 양철로 된 물건이 있나 눈여겨보라고 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주머니에 넣었다. 풀로 만든 낡은 빗도 집어넣었다. 나는 크로머와 함께 있는 것이 무척 불안했다. 아버지가 알면 함께 어울려 다니지 못하게 할까 봐서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머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다.
그래도 크로모가 나를 끼워주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준 것은 기뻤다. 이번이 첫 만남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했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모는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 모습이 어른처럼 보였다. 그 애는 이새로 침을 뱉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마칠 수 있었다. 얘기가 시작되자 저마다 온갖 대담한 행동과 짓궂은 장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고 찬사가 오갔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크로머가 내 침묵을 눈치채고 화를 내면 어쩌나 두려웠다. 친구 둘은 처음부터 내게서 등을 돌려 크로머의 편에 서 있었다. 나는 여기서 외톨이였다. 내 옷이나 행동이 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부유한 아버지를 둔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명도 그런 생각을 떠올린 순간 나를 단념하고 돌아서 버렸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두려운 나머지 결국 나도 말을 꺼냈다. 엄청난 도둑질을 지어내 스스로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었다. 밤에 길모퉁이 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 한 자루를 몽땅 훔쳤다고 말했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순수 레네트와 골트 파르메네 같은 최상급 품종이었다. 이 이야기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서슴없이 말을 지어냈다. 이야기를 너무 빨리 꺼내서 혹시라도 더 나쁜 상황에 말려들까봐 나의 온 능력을 총동원했다. 내 이야기는 이랬다. 둘 중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아래로 던졌다. 그런데 사과를 담은 자루가 너무 무거워 자루를 열고 반을 덜어내야 했는데 30분 후 다시 과수원에 가서 나머지 사과도 가져왔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약간의 박수갈채를 기대했다. 끝으로 가며 이야기에 열을 올리다 보니 내 상상력에 스스로 도취되었다. 두 친구는 크로머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크로머가 실눈을 뜨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정말이야? 그럼 내가 대답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맞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속으로는 두려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겁이 났지만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해. 나는 그대로 말했다. 하느님께 맹세해. 그럼 됐어. 그리고 크로머는 돌아앉았다. 나는 그것으로 모두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곧 프란츠 크로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가 다리 위에 일어났을 때 나는 이만 집에 가봐야 한다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러자 프란츠 크로머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길도 같은데. 크로머는 계속해서 천천히 걸었고 나는 감히 달아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크로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집에 다 와서 현관문과 그 문에 달린 두꺼운 노쇠 손잡이, 창에 비친 햇살과 어머니 방의 커튼을 보자 나는 깊은 숨을 토해냈다. 집에 돌아왔다. 집,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돌아와 얼마나 행복한가. 황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으려는데 프란츠 크로머가 문을 밀고 함께 들어왔다. 빛이라고는 마당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인 서늘하고 어두운 현관에서 크로머는 내 팔을 붙들고 선 채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랬지 너. 겁에 질려 크로머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쥔 크로머의 소나기는 강철같이 단단했다. 나는 크로머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를 못살게 굴려는 건 아닌지 헤아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그것도 아주 크고 격렬하게 지르면 누군가 위층에서 급히 내려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다. 내가 물었다. 왜? 원하는 게 뭐야? 별거 아니야. 그냥 뭘 좀 물어보려고. 다른 애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거라서. 그래? 좋아. 뭘 더 얘기해줘야 하는데? 알다시피 난 위층으로 올라가 봐야 해. 그러자 크로머가 조용히 속삭였다. 길모퉁이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 건지 알아? 아니 몰라. 방앗간 주인 거겠지. 크로머가 내 몸에 팔을 둘러 바짝 끌어당겼다.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크로머의 얼굴을 들여다봐야만 했다. 사악한 눈과 심술궂은 미소를 띤 그 얼굴에는 잔인하고 강력한 기운이 넘쳐났다. 그래 꼬마야, 나는 과수원 주인이 누군지 알아. 오래전부터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주인이 누가 과일을 훔쳤는지 알려주는 사람에게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소리쳤다. 맙소사, 말하지 않을 거지? 하지만 크로모에게 의리를 호소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 소년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런 소년에게 배신은 죄가 아니었다. 나는 확실히 그렇게 느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지 않았다. 말하지 않을 거냐고? 크로머가 웃었다. 이봐 친구, 내가 이 마르크짜리 동전을 만들 수 있는 화폐 위조자라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가난뱅이인데다가 너처럼 부유한 아버지도 없어.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벌어야만 해. 어쩌면 과수원 주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줄지도 모르지. 크로머가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에서는 더 이상 평화롭고 안전한 냄새가 나지 않았고, 내 주변의 세계도 무너져 내렸다.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범인으로 신고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버지에게 이를 것이고, 어쩌면 경찰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나는 끔찍한 소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내가 겪게 될 온갖 추하고 위험한 일들이 떠올랐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훔쳤다고 맹세까지 해버렸으니까.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차올랐다. 돈을 주고 프란츠 크로머에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주머니에는 사과도 주머니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시계가 생각났다. 멈춰버린 낡은 시계였지만 그냥 그대로 지니고 다니던 터였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나는 얼른 시계를 꺼냈다. 프란츠, 잘 들어. 날 신고하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내 시계를 줄게. 자봐. 미안하지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너 가져. 은시계고 세공도 훌륭해. 한 가지 작은 흠이 있긴 하지만 수리하면 될 거야. 크로머는 방긋 웃으며 큰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나는 크로머의 손을 보며 그 손이 얼마나 내게 잔인하고 적대적인지, 어떻게 내 삶과 평화를 잡아채려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은으로 만든 거라, 내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낡아빠진 은시계로 뭘 어쩌라고. 네가 직접 가서 고쳐. 그는 경멸에 차서 소리쳤다. 프란츠 잠깐만. 나는 그가 가버릴까봐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시계 가져가야지. 진짜 은으로 만든 거야. 정말이라고. 내가 가진 건 그게 전부야. 크로모는 조롱하듯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넌 내가 누구에게 가려 하는지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잘 아는 경찰이 있거든. 크로모가 가려고 돌아섰다. 나는 크로모의 옷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순 없었다. 그렇게 가버린 다음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다. 나는 불안해하며 쉰 목소리로 예언했다. 프란츠,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냥 장난이지? 그렇지? 그래, 장난이야. 하지만 너한테는 비싼 장난이 되겠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줘, 프란츠. 뭐든지 할게. 크로머는 실눈을 뜨고 나를 살펴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바보처럼 굴지 마. 크로머가 착한 척 하며 말했다. 너도 나처럼 답을 알고 있잖아? 이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부자인데다 시계까지 갖고 있지. 그러니 내게 이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되는 거야. 논리는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 마르크라니. 내게 이 마르크는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는 저금통이 하나 있기는 했다. 삼촌이 집에 방문하거나 해서 5페니와 10페니 동전을 몇 개씩 주면 그 안에 저금하곤 했다. 그것 말고는 한 푼도 없었다. 그 당시는 아직 용돈을 받지 않을 때였다. 한 푼도 없어. 나는 풀이 죽어 말했다. 돈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돈 말고는 다 줄게. 인디언 책이랑 병정 인형도 있고 나침반도 있어. 나침반을 갖다 줄게. 프란츠 크로머가 뻔뻔하고 사악한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헛소리 그만해. 크로머가 명령적으로 말했다. 그따위 쓰레기는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니. 잘 들어. 여기서 계속 열받게 하지 말고 돈을 가져와. 없어. 한 푼도 없다고.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아무튼 내일 이마르크를 가져와. 학교 마치고 길 아래 시장 옆에서 기다릴게. 그걸로 끝이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알았어. 그런데 대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아, 돈이 없으면. 너희 집에 돈 많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그리고 말해두는데 돈을 안 가져오면. 프란츠 크로머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는 또다시 침을 뱉더니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내 삶은 엉망이 되었다. 이대로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모두 막연한 상상일 뿐이었다. 나는 계단밴 아래 어둠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려 앉은 채 불행에 휩싸여 있었다. 리나가 바구니를 들고 뜰감을 가지려 내려오다가 거기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식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격자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 물건들에서 가정의 온화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나는 마치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와 예전에 살던 방을 보고 그 냄새를 맡듯이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반겼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 속에 있는 것이었다. 반면에 나는 죄의식에 가득 차 낯선 물길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고 모험과 범죄에 얽혀들어 적에게 협박당하며 위험과 공포, 수치스러움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모자와 양산, 튼튼하고 오래된 사안바닥,
복도 수납장 위에 걸린 큰 그림,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이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즐거워 보였다. 그것들은 이제 위로도 평온도 아니었고 그저 큰 소리로 나를 꾸짖는 것만 같았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 즐겁고 고요한 분위기를 공유할 수 없었다. 내 발에는 발판에 닦아도 떼어낼 수 없는 오물이 묻어 있었고 집이 속한 세계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달고 있었다. 전부터 이미 나는 많은 비밀을 간직해왔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오늘 집으로 가져온 것에 비하면 그저 장난과 놀이에 불과했다. 운명이 나를 쫓아오며 내게로 손을 뻗었다. 어머니는 그 소나기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었고 그런 사실을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가 저지른 죄는 도둑질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내 죄는 이것인가 저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악마에게 손을 뻗은 것 자체가 죄였다. 내가 왜 따라갔을까? 왜 나는 아버지의 말보다도 크루모의 말에 더 고분고분하게 굴었을까? 뭐하러 도둑질 이야기는 지어냈을까? 뭐하러 죄를 지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떠벌렸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적은 바로 등 뒤에 있었다. 카인. 나를 시련에서 구원해 준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향에서 찾아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우리 시로 이사 온 부유한 과부의 아들로 옷 소매에 상을 당했을 때 다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다. 나보다 높은 학년이었고 나이도 몇 살 더 많았지만 그 애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랬듯이 곧 내 눈에도 띄었다. 이 범상치 않은 학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소년다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 완벽하게 행동했다.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다. 몸싸움은 물론 놀이에도 끼는 법이 없었다. 다만 선생님 앞에서 자신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는 점이 아이들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른 반이 널찍한 우리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다. 합반 수업은 가끔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데미안의 방과 함께였다. 아래 학년인 우리 반은 성경 수업을 받았고 위학년인 데미안의 반은 작문을 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동안 나는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데가 있는 데미안의 얼굴을 계속 흘끔흘끔 넘겨다 보았다. 데미안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밝고 총명하며 단호한 얼굴로 과제물 위로 숙이고 있었다.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해 있는 학자 같았다. 사실 나는 데미안을 바라보며 기분 좋았다기보다 오히려 어떤 반감이 일었다. 너무 뛰어나고 차갑게 보였다. 약이 오를 만큼 지나치게 자신만만했고 눈은 조롱과 슬픔을 약간 머금은 채 어른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좋고 싫은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데미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당시 데미안이 어떤 학생으로 보였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애는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을 갖고 있었고 바로 이점 때문에 눈에 띄었다.
그런데 정작 데미안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시골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과 똑같아 보이려고 애쓰는 왕자처럼 굴었다.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미안이 내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사라지자 데미안이 나를 따라잡고 인사를 건네했다. 비록 학생다운 말투를 흉내내긴 했지만 인사할 때조차 어른스럽고 깍듯했다. 우리 잠깐 걸을까? 데미안이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우쭐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었다. 아, 거기?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그 집 알아. 대문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서 내 눈을 끌었거든.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언뜻 알아채지 못하는 나는 데미안이 나보다 더 우리 집을 잘 아는 듯 보여 깜짝 놀랐다. 그것은 출입문 아치에 이마돌에 새겨진 일종의 문장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평평하게 달았고 여러 번 덧칠이 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내가 수줍게 대꾸했다. 새나 뭐 그 비슷한 모양 같은데 아주 오래됐지. 우리 집이 예전엔 수도원의 일부였다고 들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봐봐. 그런 것도 가끔은 흥미로울 수 있거든. 내 생각엔 작은 매인 것 같아.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우리 반이 너희 반 수업 시간에 같이 있었잖아. 데미안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마에 표식을 지닌 카인에 관한 이야기 맞지? 재밌었어? 아니, 학교 수업 중에는 흥미로운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었다고 대답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나한테는 꾸며들 필요 없어, 친구. 사실 그 이야기는 참 이상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 같다. 물론 선생님은 신과 제 따위의 평범한 내용만 다루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도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재미있어? 데미안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 그런 것 같네. 카인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고 옳지만 선생님의 설명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보통은 이해가 훨씬 더 잘 돼. 예를 들어 이마에 표식을 지닌 그 카인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니? 어떤 이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 그가 겁에 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야. 그런데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특별한 표식을 상으로 주었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 이상해. 그를 보호해주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표식을 말이야. 네 말이 맞아. 나는 그 주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데미안은 내 어깨를 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 간단해. 표식이 존재했다는 것.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자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겁을 먹었지. 감히 그 사내를 만지지도 못했어.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거든. 그 사내와 그 자식들이 말이야. 아마도 우표의 소인과 같은 표식이 이마에 찍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삶에서 그렇게 명확한 것은 많지 않거든. 오히려 명확히 알아보기 힘든 기이한 것,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좀더 영적이고 대담한 무언가가 있었겠지? 그 사내한테는 힘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그런 사내 앞에서 주춤거렸어. 그 사내는 표식을 지녔던 거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그 표식을 묘사했을 거야.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끼고 옳다고 여기는 것만 원하는 법이거든. 카인의 족속들도 표식을 지녔으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따라서 사람들은 그 표식에 대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설명했어. 사람들은 이 표식을 지닌 자들이 두렵다고 말했어. 물론 그들은 실제로 두려운 자들이었어. 용기와 자기들만의 특성을 지닌 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지. 용감하고 특별한 종족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은 몹시 불편했어. 그래서 그 종족에게 별명을 붙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어.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그동안 겪은 모든 공포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얻어내려고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카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성경에 쓰인 모든 이야기는 원래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은 항상 진실을 담고 있지만 반드시 옳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 간단히 말해, 카인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단지 그가 두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을 거야. 카인의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었지. 하지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일종의 표식을 지녔고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이야. 나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그럼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호기심에 사로잡혀 물었다. 아니,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지. 진짜 자기 형제를 죽였는지는 의심해 볼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형제니까. 그러니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걸로 해두자고. 어쩌면 영웅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다른 약자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불만을 쏟아냈지. 그때 누군가가 당신들도 그를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오? 라고 물었어. 그러자 약자들은 우리는 겁쟁이라 그럴 수 없소 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없어요. 그에겐 표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식을 내려주었단 말이오. 라고 대답했어. 거짓말은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게 틀림없어. 이런, 내가 널 못 가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럼 잘 가. 데미안은 넋이 빠진 나를 홀로 남겨둔 채 모퉁이를 돌아 알트가로 갔다. 데미안이 가고 나자 나는 그에게 들은 모든 말이 하나도 믿기지 않았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용감함과 특별함의 징표라니. 어리석으며 불경스럽고 사악한 말이었다. 그럼 사랑하는 하느님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지? 하느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아니야, 멍청하긴. 어쩌면 데미안이 나를 놀리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데미안은 지독하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건 아니야. 어쨌든 나는 성경 이야기든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프란츠 크로머를 몇 시간 동안 저녁 내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도 처음이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집에서 다시 읽어보았다. 짧고 명확한 이야기였다. 그 속에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도였다. 데미안의 말이 맞다면 모든 살인자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가만 모든 것이 자명하다는 듯 쉽고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낸 놀림아는 훌륭했다. 더구나 그런 눈빛으로. 물론 나 자신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실은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았던 아벨과 같은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세계에 깊숙이 갇힌 채 아래로 떨어져 가라앉아 버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순간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지금의 내 괴로움이 시작되었던 그 우울한 저녁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나는 장시간 아버지뿐 아니라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까지 한 번에 꿰뚫어 본 듯 무시했었다. 그렇다. 그때 나는 내가 카인이며 표식을 지녔다고 상상했다. 그때 그 표식은 치욕이 아니라 용감함과 특별함의 징표였다. 악행을 저지르고 불행을 겪으면서도 나는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자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이렇게 명확한 형태의 사고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시 내 감정 속에 들끓고 있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안겨주는 묘한 충동의 감정이었다. 기억해보면 겁없는 종족과 겁쟁이들에 관한 데미안의 이야기는 얼마나 괴상했던지, 카인의 이마에 새겨진 표식에 관한 해석은 또 얼마나 희한했던지, 그런 말을 할 때 독특하고 어른스러운 데미안의 눈은 놀랍도록 반짝였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런 희미한 생각이 스쳐갔다. 데미안 자신이 카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자신이 카인과 닮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왜 카인의 편을 들겠는가? 왜 눈에 그런 힘이 들어 있었겠는가? 겁은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른 경건한 이들에 대해 왜 그토록 냉소적으로 말했겠는가? 나는 이 생각들의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런 생각들은 돌멩이가 되어 샘으로 떨어졌고 그 샘은 내 어린 영혼이었다. 꽤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 표식에 관한 이 주제는 삶에 대해 인식하고 의심과 비판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의 출발점이 되었다. 크루모가 가고 나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퍼뜩 떠올랐다. 아직 한참 어렸지만 나는 소년과 소녀가 좀 더 크면 어떤 비밀스럽고 불건전하며 금지된 행동을 함께 하기도 한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문득 나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인지 깨달았다. 그 즉시 절대 누이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크루머가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다.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렀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살이. 그때 나를 부르는 깊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뒤쫓아와 뒤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나를 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붙들린 채로 가만히 있었다. 너였어?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었다. 놀랐잖아. 나를 바라보는 데미안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어른스럽고 사려 깊었으며 마치 나를 다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미안. 데미안은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 놀랄 것까진 없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움찔하면 상대방은 곰곰이 생각하게 될 거야. 놀라서 호기심이 생기지. 상대방은 네가 이상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여기고 겁에 질렸을 때나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 겁쟁이는 항상 두려움을 품고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에 넌 겁쟁이가 아니야. 그렇지 않니? 아, 물론 영웅도 아니지. 네가 두려워하는 물건이 있을 테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아니,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선 안 돼. 나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전혀. 그래, 좋아. 그럼 어떤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내버려둬.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데미안은 나와 발을 맞춰 걸었다.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빨리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옆에서 쳐다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데미안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야. 아무튼 날 겁낼 필요는 없어. 너와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재미있는 실험이야. 아주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어. 잘 들어. 나는 독심술이라는 기술을 자주 시도해. 마법을 쓰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기해 보이지? 그것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 자, 이제 한번 시도해보자. 나는 너를 좋아하거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네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기 위해 나는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지. 네가 나 때문에 놀라서 겁을 먹었거든. 따라서 너에게 두려워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걸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야. 누군가가 두렵다면 그것은 네가 그 누군가에게 너 자신을 지배할 권력을 허락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아는 경우 그 사람은 너에 대한 권력을 쥐게 돼. 이해하지? 아주 명쾌해. 그렇지 않니? 나는 힘없이 데미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느 때와 같이 진지하고 똑똑했고 호의적이었지만 상냥함은 싹 가시고 냉정함이 자리에 있었다. 정의로움이나 그 비슷한 것이 어려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내 앞에 데미안이 마법사처럼 서 있었다. 알아들었어? 데미안이 또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독심술은 이상해 보이긴 해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 너에게 카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정확히 말할 수 있어. 지금 이 일과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네가 한 번 정도 내 꿈을 꾸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쨌든 그쯤 해두자. 너는 영리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멍청해. 나는 믿을 만한 영리한 친구와 가끔씩 대화하는 게 좋아. 너도 괜찮지? 물론 그렇지. 단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재밌는 실험을 계속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것은 S라는 소년이 겁에 질렸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 누군가와 불편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대충 맞지? 꿈에서처럼 나는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굴복하여 고개만 끄덕였다. 저 목소리는 나 자신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사실을 나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데미안이 힘차게 내 어깨를 쳤다. 그런 거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하나만 물을게. 좀 전에 강크의 이름이 뭔지 아니?
데미안이 내 비밀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했다. 비밀은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오그라들며 빛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떤 애 말이야? 나는 혼자 있었는데? 데미안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냥 말해도 돼. 이름이 뭐야?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만족스러운 듯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브라보, 넌 역시 영리한 친구야. 잘 지내보자. 지금 말해둘 것이 있어. 맞는 이름인지 모르지만 그 크로머라는 아이는 나쁜 녀석이야. 얼굴에서도 악당이란 게 보여. 어떻게 생각해? 그래 맞아.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 자식은 나빠. 악마라고. 하지만 그 애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맙소사. 우리가 한 말을 알면 안 되는데. 그 애를 알아? 그 애도 너를 아니? 좀 진정해. 그 애는 갖고 날 알지도 못해. 아직은. 하지만 난 그 자식을 만나볼 거야. 공립학교에 다니지? 몇 학년? 5학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아무 말도. 걱정 마. 너는 무사할 거야. 그 크로모라는 녀석에 대해 좀 더 얘기해주고 싶지는 않겠지? 어쩔 수 없어. 아니, 날 내버려둬. 데미안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실험을 좀 더 계속할 수 없어서 유감이구나.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진 않아. 어쨌든 그 아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쳐놓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만 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알았어? 물론 네 말이 맞긴 한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너도 봤다시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너 그 녀석한테 돈을 빌렸니? 그것도 맞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건 말 못해. 말할 수 없어. 그럼 네가 빚진 돈을 내가 너한테 줘도 소용없을까?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리고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한마디도. 안 그러면 난 정말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넌 결국 그 아이와의 비밀을 내게 말하게 될 거야. 아니,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그저 언젠가 네가 이야기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순전히 자발적으로 말이야. 설마 내가 크로마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생각해 본 거야. 그리고 난 절대로 크로머가 한 짓 따위는 하지 않아. 믿어도 돼. 게다가 넌 내게 아무런 빚도 없어. 우리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내 마음도 진정이 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 이제 집에 가볼게. 데미안이 빗속에서 두꺼운 모직코트를 단단히 어미며 말했다.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한 번만 더 말할게. 그 녀석한테서 벗어나야 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면 때려 죽여버려. 네가 그렇게 하면 난 감동받을 거고 아주 기쁠 거야. 나도 도울게. 나는 새로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돌연 카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불길한 기분이 들어 나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도 많았다.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 집에 나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때려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한데 이런 일에서는 단순한 것이 최선이거든. 크루머 같은 녀석이랑 어울리면 위험해. 집에 돌아오니 1년은 집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나와 크루머 사이의 미래, 희망 같은 무언가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혼자 비밀을 간직하며 여러 줄을 버틴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곧 내가 수도 없이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 고백하면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낯선 사람에게 거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 구원에 대한 기대가 강한 향기처럼 내게로 밀려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길을 떠나 내 친구를 찾아갔다. 답장은 이상한 방법으로 왔다.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의 내 자리로 돌아와 보니 책 사이에 쪽지가 끼어 있었다. 수업 중 가끔 친구들끼리 몰래 주고받던 쪽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해 있었다. 쪽지를 주고받을 만한 친구가 없었던 나는 좀 의아했다. 아무래도 반 아이들이 같이 장난치자고 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장난에 동참할 마음이 없었던 나는 쪽지를 펼쳐보지 않고 책 앞에 그냥 두었다. 수업 중에야 우연히 쪽지를 다시 손에 쥐게 되었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흘끗 보다가 시선이 한 단어에 머물렀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글을 읽었고 그런 사이 내 심장은 극심한 추위 속에 있는 것처럼 운명 앞에 쪼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읽은 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의 여지 없이 데미안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그와 나를 제외하고 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데미안이 내 그림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그림을 이해했고 내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진 것일까? 그리고 아브락사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골치 아팠다. 전혀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다. 신의 이름이 아브락사스라니. 수업을 하나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가버렸다.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보조교사 폴렌 선생님이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젊고 점잠 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폴렌을 좋아했다. 우리는 폴렌 선생님의 지도 아래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과목은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습관적으로 책을 펴놓긴 했지만 해석은 따라가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쨌든 견진성사 수업 당시 데미안이 했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 확인한 상태였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졌다. 수업 도중 내 생각에 깊이 몰두해 있으면 나는 매우 평안해졌고 선생님은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물론 집중하지 않거나 졸고 있으면 어느덧 옆에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정말로 집중해서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는 안전했다. 빤히 쳐다보는 방법도 시험해 보았는데 정말 믿을만 했다. 데미안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선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자주 느꼈다. 그날도 역시 나는 생각에 잠긴 채 헤로도토스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돌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치듯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바뀌었다. 나는 기겁하여 생각에서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른 것도 같았다. 하지만 나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다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브락사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시작 부분은 놓쳤지만 나는 폴렌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이 고대 종파들과 신비주의 단체들의 견해를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듯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과학이 고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리에 관한 연구가 고도로 발달했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마법과 속임수가 생겨났고 이것은 빈번하게 사기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법도 그 유래는 고귀했으며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어요.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아브락사스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술과 연관지어 언급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어떤 야만족들이 여전히 섬긴다는 악마들처럼 마법을 부리는 악마의 이름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우리는 이 이름을 신성한 것과 사악한 것의 결합을 상징적 과제로 삼은 어떤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키가 자그마하고 박식한 이 사내는 열정적이고 훌륭하게 수업을 진행했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나도 곧바로 내 안으로 돌아가 정신을 집중했다. 신성한 것과 사악한 것의 결합이라는 말이 내 안에 울렸다. 여기에 내가 생각해 볼 무언가가 있었다. 이것은 친구로서 가장 최근에 데미안과 나누었던 이야기와 흡사했다. 그때 데미안은 우리가 숭배하는 하느님은 중간에서 분리된 반쪽짜리 세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전한 세계를 숭배해야 하므로 하느님이면서 악마이기도 한 신을 모시든가 하느님과 악마에게 동시에 예배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 하느님이면서 악마이기도 한 신이 바로 아브락사스였다. 한동안 나는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진전이 없었다. 아브락사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 도서관을 온통 뒤지고 다녔으나 헛수고였다. 게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는 방식은 결코 내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찾아낸 진리는 손에 쥔 돌멩이 신세가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나를 열렬히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점차 밑으로 가라앉거나 천천히 멀어지더니 지평선 근처에서 희미하고 창백한 그림자로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채우지 못했다. 몽유병자처럼 내면에서만 이상하게 맴돌던 내 존재 안에 이제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갈망. 아니 그보다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넘쳐났다. 그리고 잠시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며 물리칠 수 있었던 성욕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목표를 요구했다. 내 욕망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그런 갈망을 숨긴 채 친구들이 쾌락을 위해 찾아가는 여자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기대하기란 전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나는 다시 강렬한 꿈을 꾸었고 사실은 밤보다 낮에 더 많이 꾸었다. 내면에 피어오른 영상과 모습, 소망으로 인해 나는 바깥 세상에서 떨어져 나왔고 실제 환경보다는 내면의 이런 영상과 꿈, 그림자와 현실처럼 더 활발히 교류하며 지냈다. 특정한 꿈 또는 상상 하나가 계속 반복되자 나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이 문장에 새겨진 새는
파란색 바탕 위에서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안으려 했을 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크고 강한 모습의 낯선 사람이었다. 막스 데미안 혹은 나의 그림과 닮았으면서도 뭔가 달랐다. 강해 보였지만 틀림없는 여성이었다. 이 사람은 나를 끌어당겨 깊고 떨리는 사랑에 포옹을 해주었다. 환희와 공포가 뒤섞인 그 포옹은 신에 대한 숭배이면서 동시에 범죄였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기억이 나를 안고 있는 사람과 꽤 많이 겹쳤다. 그녀의 포옹은 모든 숭배에 대한 거역이었고 그럼에도 행복이었다. 나는 때로는 기쁜 행복을 느끼며 때로는 끔찍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났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내면의 영상과 내가 찾아야 하는 신에 대해 외부에서 얻은 암시 사이에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다. 결합이 좀 더 단단하고 깊어지면서 나는 이 꿈속 예감이 바로 아브락사스를 불러내는 일이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행복과 공포,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고 숭고한 것과 끔찍한 것이 뒤엉켜 있으며 깊은 죄책감이 사랑스러운 순수를 뚫고 스쳐간다. 이것이 내 관능적 꿈에 나오는 영상이었고 아브락사스의 모습이기도 했다. 사랑은 더 이상 내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둡고 짐승 같은 욕망이 아니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의 그림에 바쳤던 경건한 영적 숭배도 더 이상 아니었다. 사랑은 둘 다이며 동시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천사이면서 악마, 한 몸을 지닌 남자와 여자, 인간이면서 짐승, 가장 고귀한 선이면서 가장 나쁜 악이었다. 이런 사랑을 하며 살도록 정해졌고 이런 사랑을 맛보는 것이 내 운명인 것 같았다. 나는 운명을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운명을 꿈꾸다가 그 앞에서 도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거기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이면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 나는 아직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지 못했다. 연한 콧수염이 나고 몸은 다자란 성인이었지만 나는 무력했으며 삶의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이라곤 내 안의 소리, 꿈속의 영상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기는 힘든 일이었으므로 나는 날마다 저항했다. 내가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그래도 다른 애들이 하는 것이면 나도 모두 해낼 수 있었다. 약간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플라톤을 읽었고 삼각법에 관한 문제들을 풀었으며 화학 분석을 이해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는 내면에 어둡게 숨어있는 목표를 꺼내 내 앞 어딘가에 놓고 바라보는 일이었다. 반면에 다른 애들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일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그런 직업들 중 하나를 갖게 되겠지만 알 길이 없었다. 수년간 계속 찾아 헤매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 목표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설령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사악하고 위험하며 끔찍한 일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이토록 어려웠을까? 꿈에 나타나는 강인한 사랑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그릴 수 있었다면
데미안에게 그림을 보냈을 것이다. 데미안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데미안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 언제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감기에 좀 걸려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지는 않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신 꿀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와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로 그 유명한 데미안입니다. 제목이 너무 유명해서 읽은 듯 착각하게 되는 책들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책이 데미안 같아요. 헤르만 헤세의 영혼의 전기로 소개되는 데미안은 깊이 있는 정신분석과 자기탐구로 가시밭 같은 자아성찰의 길을 섬세하게 그려낸 그의 대표작입니다. 한국 문인이 선호하는 세계문학 100선에 선정되는 등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진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에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작품입니다. 작가의 예명이며 책의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성장과정에서 체험하는 감정들은 오늘날 청춘들이 자라며 겪는 보편적인 정서와 닮아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 그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일들이며 헤세의 인간에 대한 철학과 정신분석 속에서 완성된 자기 자신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 속 주인공의 감정과 행동은 시대를 뛰어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데미안이라는 이 작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듯 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운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맸던 한 영혼의 치열한 여정을 그린 데미안. 지금 낭독 시작합니다. 두세 개. 내가 10살 때 마을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며 겪은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두운 길과 밝은 길, 집과 탑, 시계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편안하고 안락한 방들, 비밀로 가득 차 유령에 대한 깊은 공포가 느껴지는 방들처럼 다양한 향기가 밀려온다. 그 향기는 내 안에서 아픔 그리고 행복에 겨운 떨림과 함께 피어오른다. 좁고 따뜻한 공간의 냄새,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가정 상비약과 말린 과일 향기가 난다. 두세 개가 그곳에 뒤엉켜 있었고 양 극단에서 낮과 밤이 생겼다. 한 세계는 부모님이 계신 집인데 다른 쪽의 세계보다 훨씬 좁았다. 실제로는 나의 부모님만이 있는 세계였다. 나는 이 세계에 대해 잘 알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교육을 의미하는 곳이었다. 온화한 빛, 맑음과 깨끗함이 이 세계에 속했으며 부드럽고 다정한 대화와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들, 도덕이 이곳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미래를 향해 곱게 뻗은 손과 길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는 책임과 의무, 양심의 가책과 고백, 용서와 바른 결심,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이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고 순수하며 아름답고 조화로울 것이 틀림없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세계는 역시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생겨났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와 말도 달랐고 약속이나 요구하는 내용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와 떠돌이, 유령 이야기, 추잡한 소문이 있었다.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와 잔소리꾼, 안악, 새끼를 낳은 암소, 다리가 부러진 말이 있었고 강도와 살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기괴하고 솔깃하고 무섭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다채롭게 일어났다. 그 아름답고도 끔찍하며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은 가까운 도로나 바로 옆집 등 주변 어디에서나 있었다. 어디에서나 경찰과 불황자들이 뛰어다녔고 술꾼들은 마누라를 때렸다. 저녁이면 공장 일을 마친 젊은 아가씨들이 시끄럽게 쏟아져 나왔고 늙은 여자들은 마법을 걸어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었다. 숲에는 도적대가 살았으며 방화범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난폭한 두 번째 세계는 도처에서 솟아나 그 냄새를 풍겼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우리 집만은 침범하지 못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고요함이 있고 책임감과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나머지 다른 것들, 시끄럽고 요란하며 어둡고 거친 것들도 주변에 있었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뛰면 놀랍게도 그곳을 벗어나 바로 어머니에게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두 세계는 서로 가깝게 맞닿아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 리나는 거실에서 열리는 저녁 예배 시간이면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손을 매끈하게 편 앞치마 위에 얹고 밝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다.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밝고 참된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의 완벽한 일원이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바로 부엌이나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작은 푸주간에서 이웃 여자와 말다툼을 벌일 때 리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세계에 속했으며 신비로움에 감싸였다. 모든 사람이 그러했고 대체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는 밝고 참된 세계에 속했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었지만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른 세계가 있었다. 비록 낯설고 괴이했으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과 공포를 느꼈지만 나 역시도 그 다른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다. 심지어 가끔은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았던 적도 있었다. 밝은 세계로 돌아가야 하며 그게 유익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곳이 덜 아름답고 지루하고 따분한 세계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때때로 나는 내 목표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되어서 밝고 순수하게 훌륭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갈 길이 멀었다. 학교에서 얌전히 앉아 공부해야 하고 크고 작은 시험을 치러야 했다. 또 그 길은 꼭 다른 어두운 세계 곁이나 그 속을 통과하도록 나 있어서 자칫하면 그곳에 머물거나 빠져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다른 세계로 가서 길을 잃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읽었다. 그런 이야기에는 언제나 아버지에게로 선한 세계로 돌아오는 모습이 감명 깊고 훌륭하게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약한 자들, 길 잃은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흥미진진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면 가끔은 길 잃은 아들이 뉘우치고 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던 적도 있었다. 그렇긴 해도 그런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은 그저 어떤 예감이나 가능성으로 감정의 저 밑바닥에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상상 속에서 악마가 변장을 하거나 혹은 변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길 아래쪽이나 놀이공원 또는 술집에 있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은 전혀 떠올릴 수 없었다. 내 누이들도 밝은 세계에 속했다. 성품면에서 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많이 닮았으며 더 뛰어나고 예의 바르고 실수가 적었다. 누이들도 결점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별로 심각하진 않았다. 악마에 다 쩔쩔매며 고통스러워하는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내 경우와는 달랐던 것이다.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누이들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었다. 누이들과 다투고 나서 스스로를 양심에 비추어 볼 때면 잘못했고 문제를 일으켰고 사과를 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내가 누이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부모님, 즉 자애롭고 권위 있는 존재를 화나게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비밀이 있으면 누이들보다 차라리 거의 불량배들과 함께 나누는 편이 더 나았다. 날이 화창하고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는 날에는 누이들과 함께 놀고 그들에게 착하고 예의 바르게 굴며 밝고 고귀한 빛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천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아는 최상의 상태였다. 크리스마스와 행복을 떠올리게 하는 경쾌한 소리와 깨끗한 향기에 둘러싸인 천사.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야말로 달콤하고 멋진 일이었다. 아, 그렇게 좋은 날들은 왜 그리도 드물었는지. 나는 유익하며 해롭지 않은 우리에게 허락된 놀이를 할 때조차 누이들에게 너무 열정적이고 거칠게 굴었다. 이는 다툼과 사고로 이어졌다. 화가 치밀어 심술을 부리고 있노라면 말하고 행동하는 와중에도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뒤에는 곧 후회와 뉘우침의 어둡고 씁쓸한 시간이 찾아왔다. 그 다음 용서를 비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기고 나면 다시 밝은 빗줄기가 비추어 조화롭고 조용하며 감사에 찬 행복이 몇 순간 또는 몇 분 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 아들과 수석 삼림 감독관 아들이 나와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거칠긴 해도 선하고 허락된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한편 나는 이웃이 아니었다면 보통은 무시했을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내 이야기는 그들 중 한 아이와 있었던 일로 시작한다. 10살 무렵의 어느 한가한 오후였다. 나는 이웃에 사는 아이들과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 쪽으로 한 덩치 큰 녀석이 다가왔다. 재단사의 아들로 공립학교에 다녔으며 13살쯤 먹은 힘세고 난폭한 소년이었다. 녀석의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온 가족의 평판이 나빴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그 아이를 잘 알고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마주치게 된 것이 달갑지 않았다. 그 애는 벌써부터 어른 티를 내며 젊은 공장 노동자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우리는 크로머가 이끄는 대로 다리 옆 강둑으로 내려가 첫 번째 아치 아래로 세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다. 불쑥 튀어나온 다리벽과 느리게 흘러가는 강물 사이에 좁은 강둑은 쓰레기와 돌덩이, 녹슨 철사가 얽힌 뭉치,
그 밖에 잡동사니로 뒤덮여 있었다. 거기서는 심심찮게 쓸만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의 지시에 따라 길바닥을 뒤져 찾아낸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면 크로머는 그것을 주머니에 쑤셔 넣거나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애는 나비나 노쇠, 양철로 된 물건이 있나 눈여겨보라고 했고 그런 것들은 모두 주머니에 넣었다. 풀로 만든 낡은 핏도 집어넣었다. 나는 크로머와 함께 있는 것이 무척 불안했다. 아버지가 알면 함께 어울려 다니지 못하게 할까 봐서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머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다. 그래도 크로머가 나를 끼워주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준 것은 기뻤다. 이번이 첫 만남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했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머는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 모습이 어른처럼 보였다. 그 애는 이새로 침을 뱉어서 원하는 곳 어디든 마칠 수 있었다. 얘기가 시작되자 저마다 온갖 대담한 행동과 짓궂은 장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고 찬사가 오갔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크로머가 내 침묵을 눈치채고 화를 내면 어쩌나 두려웠다. 친구 둘은 처음부터 내게서 등을 돌려 크로머의 편에 서 있었다. 나는 여기서 외톨이였다. 내 옷이나 행동이 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부유한 아버지를 둔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명도 그런 생각을 떠올린 순간 나를 단념하고 돌아서 버렸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두려운 나머지 결국 나도 말을 꺼냈다. 엄청난 도둑질을 지어내 스스로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었다. 밤에 길모퉁이 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 한 자루를 몽땅 훔쳤다고 말했다.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순수 레네트와 골트 파르메네 같은 최상급 품종이었다. 이 이야기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서슴없이 말을 지어냈다. 이야기를 너무 빨리 꺼내서 혹시라도 더 나쁜 상황에 말려들까봐 나의 온 능력을 총동원했다. 내 이야기는 이랬다. 둘 중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서 아래로 던졌다. 그런데 사과를 담은 자루가 너무 무거워 자루를 열고 반을 덜어내야 했는데 30분 후 다시 과수원에 가서 나머지 사과도 가져왔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약간의 박수갈채를 기대했다. 끝으로 가며 이야기에 열을 올리다 보니 내 상상력에 스스로 도취되었다. 두 친구는 크로머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크로머가 실눈을 뜨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정말이야? 그럼 내가 대답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맞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속으로는 두려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겁이 났지만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해. 나는 그대로 말했다. 하느님께 맹세해. 그럼 됐어. 그리고 크로머는 돌아앉았다. 나는 그것으로 모두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곧 프란츠 크로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가 다리 위에 일어났을 때 나는 이만 집에 가봐야 한다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러자 프란츠 크로머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길도 같은데. 크로머는 계속해서 천천히 걸었고 나는 감히 달아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크로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집에 다 와서 현관문과 그 문에 달린 두꺼운 노쇠 손잡이
창에 비친 햇살과 어머니 방의 커튼을 보자 나는 깊은 숨을 토해냈다. 집에 돌아왔다. 집,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돌아와 얼마나 행복한가. 황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닫으려는데 프란츠 크로머가 문을 밀고 함께 들어왔다. 빛이라고는 마당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인 서늘하고 어두운 현관에서 크로머는 내 팔을 붙들고 선 채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랬지 너. 겁에 질려 크로머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쥔 크로머의 소나기는 강철같이 단단했다. 나는 크로머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를 못살게 굴려는 건 아닌지 헤아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그것도 아주 크고 격렬하게 지르면 누군가 위층에서 급히 내려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다. 내가 물었다. 왜? 원하는 게 뭐야? 별거 아니야. 그냥 뭘 좀 물어보려고. 다른 애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거라서. 그래? 좋아. 뭘더 얘기해줘야 하는데? 알다시피 난 위층으로 올라가 봐야 해. 그러자 크로머가 조용히 속삭였다. 길모퉁이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 건지 알아? 아니 몰라. 방앗간 주인 거겠지. 크로머가 내 몸에 팔을 둘러 바짝 끌어당겼다.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크로머의 얼굴을 들여다봐야만 했다. 사악한 눈과 심술궂은 미소를 띤 그 얼굴에는 잔인하고 강력한 기운이 넘쳐났다. 그래 꼬마야. 나는 과수원 주인이 누군지 알아. 오래전부터 사과를 도둑맞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주인이 누가 과일을 훔쳤는지 알려주는 사람에게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나는 소리쳤다. 맙소사, 말하지 않을 거지? 하지만 크로모에게 의리를 호소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 소년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런 소년에게 배신은 죄가 아니었다. 나는 확실히 그렇게 느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지 않았다. 말하지 않을 거냐고? 크로머가 웃었다. 이봐 친구, 내가 이 마르크짜리 동전을 만들 수 있는 화폐 위조자라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가난뱅이인데다가 너처럼 부유한 아버지도 없어.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벌어야만 해. 어쩌면 과수원 주인이 돈을 훨씬 더 많이 줄지도 모르지. 크로머가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에서는 더 이상 평화롭고 안전한 냄새가 나지 않았고 내 주변의 세계도 무너져 내렸다.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범인으로 신고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버지에게 이를 것이고 어쩌면 경찰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나는 끔찍한 소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다. 내가 겪게 될 온갖 추하고 위험한 일들이 떠올랐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훔쳤다고 맹세까지 해버렸으니까.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차올랐다. 돈을 주고 프란츠 크로머에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주머니에는 사과도 주머니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시계가 생각났다. 멈춰버린 낡은 시계였지만 그냥 그대로 지니고 다니던 터였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나는 얼른 시계를 꺼냈다. 프란츠, 잘 들어. 날 신고하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내 시계를 줄게. 자봐. 미안하지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너 가져. 은식이고 세공도 훌륭해. 한 가지 작은 흠이 있긴 하지만 수리하면 될 거야. 크로머는 방긋 웃으며 큰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다. 나는 크로머의 손을 보며 그 손이 얼마나 내게 잔인하고
적대적인지, 어떻게 내 삶과 평화를 잡아채려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은으로 만든 거라 내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낡아빠진 은시계로 뭘 어쩌라고. 네가 직접 가서 고쳐. 그는 경멸에 차서 소리쳤다. 프란츠, 잠깐만. 나는 그가 가버릴까봐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시계 가져가야지. 진짜 은으로 만든 거야. 정말이라고. 내가 가진 건 그게 전부야. 크로모는 조롱하듯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넌 내가 누구에게 가려 하는지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잘 아는 경찰이 있거든. 크로모가 가려고 돌아섰다. 나는 크로모의 옷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순 없었다. 그렇게 가버린 다음,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다. 나는 불안해하며 쉰 목소리로 예언했다. 프란츠,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냥 장난이지? 그렇지? 그래, 장난이야. 하지만 너한테는 비싼 장난이 되겠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줘, 프란츠. 뭐든지 할게. 크로모는 실눈을 뜨고 나를 살펴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바보처럼 굴지 마. 크로모가 착한 척하며 말했다. 너도 나처럼 답을 알고 있잖아? 이마르크를 벌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부자인데다 시계까지 갖고 있지. 그러니 내게 이마르크를 주기만 하면 모든 게잘 해결되는 거야. 논리는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마르크라니. 내게 이마르크는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는 저금통이 하나 있기는 했다. 삼촌이 집에 방문하거나 해서 5페니와 10페니 동전을 몇 개씩 주면 그 안에 저금하곤 했다. 그것 말고는 한 푼도 없었다. 그 당시는 아직 용돈을 받지 않을 때였다. 한 푼도 없어. 나는 풀이 죽어 말했다. 돈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돈 말고는 다 줄게. 인디언 책이랑 병정 인형도 있고 나침반도 있어. 나침반을 갖다 줄게. 프란츠 크로머가 뻔뻔하고 사악한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헛소리 그만해. 크로머가 명령적으로 말했다. 그따위 쓰레기는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니. 잘 들어. 여기서 계속 열받게 하지 말고 돈을 가져와. 없어. 한 푼도 없다고.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아무튼 내일 이마르크를 가져와. 학교 마치고 길 아래 시장 옆에서 기다릴게. 그걸로 끝이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알았어. 그런데 대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아, 돈이 없으면. 너희 집에 돈 많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그리고 말해두는데 돈을 안 가져오면. 프란츠 크로머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는 또다시 침을 뱉더니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내 삶은 엉망이 되었다. 이대로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모두 막연한 상상일 뿐이었다. 나는 계단밴 아래 어둠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려 앉은 채 불행에 휩싸여 있었다. 리나가 바구니를 들고 뗄감을 가지려 내려오다가 거기서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식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격자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 물건들에서 가정의 온화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나는 마치 방탕한 아들이 집에 돌아와 예전에 살던 방을 보고 그 냄새를 맡듯이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반겼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 속에 있는 것이었다. 반면에 나는 죄의식에 가득 차 낯선 물길 속으로 깊이 가라앉았고, 모험과 범죄에 얽혀들어 적에게 협박당하며 위험과 공포, 수치스러움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 모자와 양산, 튼튼하고 오래된 사안바닥, 복도 수납장 위에 걸린 큰 그림, 거실에서 들려오는 누이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즐거워 보였다. 그것들은 이제 위로도 평온도 아니었고, 그저 큰 소리로 나를 꾸짖는 것만 같았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 즐겁고 고요한 분위기를 공유할 수 없었다. 내 발에는 발판에 닦아도 떼어낼 수 없는 오물이 묻어 있었고, 집이 속한 세계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달고 있었다. 전부터 이미 나는 많은 비밀을 간직해왔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오늘 집으로 가져온 것에 비하면 그저 장난과 놀이에 불과했다. 운명이 나를 쫓아오며 내게로 손을 뻗었다. 어머니는 그 소나기에서 나를 지켜줄 수 없었고, 그런 사실을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가 저지른 죄는 도둑질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내 죄는 이것인가 저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악마에게 손을 뻗은 것 자체가 죄였다. 내가 왜 따라갔을까? 왜 나는 아버지의 말보다도 크루모의 말에 더 고분고분하게 굴었을까? 뭐하러 도둑질 이야기는 지어냈을까? 뭐하러 죄를 지은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떠벌렸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적은 바로 등 뒤에 있었다. 카인, 나를 시련에서 구원해 준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향에서 찾아왔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우리 시로 이사 온 부유한 과부의 아들로 옷 소매에 상을 당했을 때 다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었다. 나보다 높은 학년이었고 나이도 몇살더 많았지만 그 애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랬듯이 곧내 눈에도 띄었다. 이 범상치 않은 학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소년다운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다. 우리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 완벽하게 행동했다.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다. 몸싸움은 물론 놀이에도 끼는 법이 없었다. 다만 선생님 앞에서 자신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는 점이 아이들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른 반이 널찍한 우리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게 되었다. 합반 수업은 가끔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데미안의 반과 함께였다. 아래 학년인 우리 반은 성경 수업을 받았고 위 학년인 데미안의 반은 작문을 했다.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동안 나는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데가 있는 데미안의 얼굴을 계속 흘끔흘끔 넘겨다 보았다. 데미안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밝고 총명하며 단호한 얼굴로 과제물 위로 숙이고 있었다.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해 있는 학자 같았다. 사실 나는 데미안을 바라보며 기분 좋았다기보다 오히려 어떤 반감이 일었다. 너무 뛰어나고 차갑게 보였다. 약이 오를 만큼 지나치게 자신만만했고 눈은 조롱과 슬픔을 약간 머금은 채 어른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좋고 싫은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데미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당시 데미안이 어떤 학생으로 보였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애는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을 갖고 있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눈에 띄었다. 그런데 정작 데미안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시골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며 그들과 똑같아 보이려고 애쓰는 왕자처럼 굴었다.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데미안이 내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사라지자 데미안이 나를 따라잡고 인사를 건넸다. 비록 학생다운 말투를 흉내내긴 했지만 인사할 때조차 어른스럽고 깍듯했다. 우리 잠깐 걸을까? 데미안이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우쭐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었다. 아, 거기?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그 집 알아. 대문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서 내 눈을 끌었거든. 그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언뜻 알아채지 못하는 나는 데미안이 나보다 더 우리 집을 잘 아는 듯 보여 깜짝 놀랐다. 그것은 출입문 아치에 이마돌에 새겨진 일종의 문장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평평하게 달았고 여러 번 덧칠이 되어 있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내가 수줍게 대꾸했다. 새나 뭐 그 비슷한 모양 같은데 아주 오래됐지. 우리 집이 예전엔 수도원의 일부였다고 들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히 봐봐. 그런 것도 가끔은 흥미로울 수 있거든. 내 생각엔 작은 매인 것 같아.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우리 반이 너희 반 수업 시간에 같이 있었잖아. 데미안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마에 표식을 지닌 카인에 관한 이야기 맞지? 재밌었어? 아니, 학교 수업 중에는 흥미로운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었다고 대답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나한테는 꾸며들 필요 없어, 친구. 사실 그 이야기는 참 이상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 같다. 물론 선생님은 신과 제 따위의 평범한 내용만 다루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도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재미있어? 데미안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 그런 것 같네. 카인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고 옳지만 선생님의 설명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보통은 이해가 훨씬 더 잘 돼. 예를 들어 이마에 표식을 지닌 그 카인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니? 어떤 이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 그가 겁에 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야. 그런데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특별한 표식을 상으로 주었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 이상해.
그를 보호해주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표식을 말이야. 네 말이 맞아. 나는 그 주제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데미안은 내 어깨를 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 간단해. 표식이 존재했다는 것.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자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겁을 먹었지. 감히 그 사내를 만지지도 못했어.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거든. 그 사내와 그 자식들이 말이야. 아마도 우표의 소인과 같은 표식이 이마에 찍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삶에서 그렇게 명확한 것은 많지 않거든. 오히려 명확히 알아보기 힘든 기이한 것,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좀더 영적이고 대담한 무언가가 있었겠지? 그 사내한테는 힘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그런 사내 앞에서 주춤거렸어. 그 사내는 표식을 지녔던 거지.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그 표식을 묘사했을 거야.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끼고 옳다고 여기는 것만 원하는 법이거든. 카인의 족속들도 표식을 지녔으므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따라서 사람들은 그 표식에 대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설명했어. 사람들은 이 표식을 지닌 자들이 두렵다고 말했어. 물론 그들은 실제로 두려운 자들이었어. 용기와 자기들만의 특성을 지닌 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지. 용감하고 특별한 종족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은 몹시 불편했어. 그래서 그 종족에게 별명을 붙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어.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그동안 겪은 모든 공포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얻어내려고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카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성경에 쓰인 모든 이야기는 원래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은 항상 진실을 담고 있지만 반드시 옳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 간단히 말해, 카인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단지 그가 두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을 거야. 카인의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었지. 하지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일종의 표식을 지녔고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이야. 나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그럼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호기심에 사로잡혀 물었다. 아니,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지. 진짜 자기 형제를 죽였는지는 의심해 볼수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형제니까. 그러니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걸로 해두자고. 어쩌면 영웅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다른 약자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불만을 쏟아냈지. 그때 누군가가 당신들도 그를 죽여버리면 될거 아니오? 라고 물었어. 그러자 약자들은 우리는 겁쟁이라 그럴 수 없소 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 없어요. 그에겐 표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식을 내려주었단 말이오. 라고 대답했어. 거짓말은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게 틀림없어. 이런, 내가 널못 가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럼 잘 가. 데미안은 넋이 빠진 나를 홀로 남겨둔 채 모퉁이를 돌아 알트가로 갔다. 데미안이 가고 나자 나는 그에게 들은 모든 말이 하나도 믿기지 않았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용감함과 특별함의 징표라니. 어리석으며 불경스럽고 사악한 말이었다. 그럼 사랑하는 하느님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지? 하느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도 않았단 말인가? 아니야, 멍청하긴. 어쩌면 데미안이
나를 놀리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데미안은 지독하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건 아니야. 어쨌든 나는 성경 이야기든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프란츠 크로머를 몇 시간 동안 저녁 내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도 처음이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집에서 다시 읽어보았다. 짧고 명확한 이야기였다. 그 속에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도였다. 데미안의 말이 맞다면 모든 살인자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다만 모든 것이 자명하다는 듯 쉽고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낸 놀림만은 훌륭했다. 더구나 그런 눈빛으로. 물론 나 자신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실은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았던 아벨과 같은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세계에 깊숙이 갇힌 채 아래로 떨어져 가라앉아 버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순간 문득 어떤 기억이 떠올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지금의 내 괴로움이 시작되었던 그 우울한 저녁에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 나는 장시간 아버지뿐 아니라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까지 한 번에 꿰뚫어 본듯 무시했었다. 그렇다. 그때 나는 내가 카인이며 표식을 지녔다고 상상했다. 그때 그 표식은 치욕이 아니라 용감함과 특별함의 징표였다. 악행을 저지르고 불행을 겪으면서도 나는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자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것이다. 그 일을 겪을 당시에는 이렇게 명확한 형태의 사고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시 내 감정 속에 들끓고 있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안겨주는 묘한 충동의 감정이었다. 기억해보면 겁없는 종족과 겁쟁이들에 관한 데미안의 이야기는 얼마나 괴상했던지, 카인의 이마에 새겨진 표식에 관한 해석은 또 얼마나 희한했던지, 그런 말을 할 때 독특하고 어른스러운 데미안의 눈은 놀랍도록 반짝였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런 희미한 생각이 스쳐갔다. 데미안 자신이 카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자신이 카인과 닮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왜 카인의 편을 들겠는가? 왜 눈에 그런 힘이 들어 있었겠는가? 겁은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른 경건한 이들에 대해 왜 그토록 냉소적으로 말했겠는가? 나는 이 생각들의 결론을 낼 수 없었다. 이런 생각들은 돌멩이가 되어 샘으로 떨어졌고 그 샘은 내 어린 영혼이었다. 꽤 오랫동안 카인과 살인, 표식에 관한 이 주제는 삶에 대해 인식하고 의심과 비판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의 출발점이 되었다. 크루모가 가고 나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퍼뜩 떠올랐다. 아직 한참 어렸지만 나는 소년과 소녀가 좀 더 크면 어떤 비밀스럽고 불건전하며 금지된 행동을 함께 하기도 한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문득 나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구인지 깨달았다. 그 즉시 절대 누이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크로머가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다.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겪은 고통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렀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살이. 그때 나를 부르는 깊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뒤쫓아와 뒤에서 손으로 부드럽게 나를 잡았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붙들린 채로 가만히 있었다. 너였어?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이었다. 놀랐잖아. 나를 바라보는 데미안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어른스럽고 사려 깊었으며 마치 나를 다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미안. 데미안은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 놀랄 것까진 없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움찔하면 상대방은 곰곰이 생각하게 될 거야. 놀라서 호기심이 생기지. 상대방은 네가 이상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여기고 겁에 질렸을 때나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 겁쟁이는 항상 두려움을 품고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에 넌 겁쟁이가 아니야. 그렇지 않니? 아, 물론 영웅도 아니지. 네가 두려워하는 물건이 있을 테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아니,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선 안 돼. 나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전혀. 그래, 좋아. 그럼 어떤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내버려둬.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데미안은 나와 발을 맞춰 걸었다.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빨리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옆에서 쳐다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데미안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야. 아무튼 날 겁낼 필요는 없어. 너와 실험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재미있는 실험이야. 아주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어. 잘 들어. 나는 독심술이라는 기술을 자주 시도해. 마법을 쓰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기해 보이지? 그것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 자, 이제 한번 시도해보자. 나는 너를 좋아하거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네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기 위해 나는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지. 네가 나 때문에 놀라서 겁을 먹었거든. 따라서 너에게 두려워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걸까?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야. 누군가가 두렵다면 그것은 네가 그 누군가에게 너 자신을 지배할 권력을 허락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아는 경우 그 사람은 너에 대한 권력을 쥐게 돼. 이해하지? 아주 명쾌해. 그렇지 않니? 나는 힘없이 데미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느 때와 같이 진지하고 똑똑했고 호의적이었지만 상냥함은 싹 가시고 냉정함이 자리에 있었다. 정의로움이나 그 비슷한 것이 어려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내 앞에 데미안이 마법사처럼 서 있었다. 알아들었어? 데미안이 또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독심술은 이상해 보이긴 해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 너에게 카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정확히 말할 수 있어. 지금 이 일과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네가 한 번 정도 내 꿈을 꾸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어쨌든 그 좀 해두자. 너는 영리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멍청해. 나는 믿을 만한 영리한 친구와 가끔씩 대화하는 게 좋아. 너도 괜찮지? 물론 그렇지. 단지 이해가 안 가는 건
재밌는 실험을 계속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것은 S라는 소년이 겁에 질렸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 누군가와 불편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대충 맞지? 꿈에서처럼 나는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굴복하여 고개만 끄덕였다. 저 목소리는 나 자신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사실을 나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데미안이 힘차게 내 어깨를 쳤다. 그런 거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하나만 물을게. 좀 전에 강크의 이름이 뭔지 아니? 데미안이 내 비밀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했다. 비밀은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오그라들며 빛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떤 애 말이야? 나는 혼자 있었는데? 데미안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냥 말해도 돼. 이름이 뭐야?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프란츠 크로머 말이야? 만족스러운 듯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브라보, 넌 역시 영리한 친구야. 잘 지내보자. 지금 말해둘 것이 있어. 맞는 이름인지 모르지만 그 크로머라는 아이는 나쁜 녀석이야. 얼굴에서도 악당이란 게 보여. 어떻게 생각해? 그래, 맞아.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 자식은 나빠. 악마라고. 하지만 그 애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맙소사. 우리가 한 말을 알면 안 되는데. 그 애를 알아? 그 애도 너를 아니? 좀 진정해. 그 애는 같고 날 알지도 못해. 아직은. 하지만 난 그 자식을 만나볼 거야. 공립학교에 다니지? 몇 학년? 5학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아무 말도. 걱정 마. 너는 무사할 거야. 그 크로모라는 녀석에 대해 좀더 얘기해주고 싶지는 않겠지? 어쩔 수 없어. 아니, 날 내버려둬. 데미안은 잠시 조용히 있었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실험을 좀 더 계속할 수 없어서 유감이구나.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진 않아. 어쨌든 그 아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쳐놓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만 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알았어? 물론 네 말이 맞긴 한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너도 봤다시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너 그 녀석한테 돈을 빌렸니? 그것도 맞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건 말 못해. 말할 수 없어. 그럼 네가 빚진 돈을 내가 너한테 줘도 소용없을까?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리고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한마디도. 안 그러면 난 정말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넌 결국 그 아이와의 비밀을 내게 말하게 될 거야. 아니,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그저 언젠가 네가 이야기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순전히 자발적으로 말이야. 설마 내가 크로마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생각해 본 거야. 그리고 난 절대로 크로머가 한 짓 따위는 하지 않아. 믿어도 돼. 게다가 넌 내게 아무런 빚도 없어. 우리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내 마음도 진정이 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 이제 집에 가볼게. 데미안이 빗속에서 두꺼운 모직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말했다.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 한 번만 더 말할게. 그 녀석한테서 벗어나야 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면 때려 죽여버려. 네가 그렇게 하면 난 감동받을 거고 아주 기쁠 거야. 나도 도울게. 나는 새로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돌연 카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불길한 기분이 들어 나는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도 많았다.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 집에 나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때려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한데 이런 일에서는 단순한 것이 최선이거든. 크로모 같은 녀석이랑 어울리면 위험해. 집에 돌아오니 1년은 집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나와 크로머 사이의 미래, 희망 같은 무언가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혼자 비밀을 간직하며 여러 줄을 버틴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곧 내가 수도 없이 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 고백하면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낯선 사람에게 거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나니 구원에 대한 기대가 강한 향기처럼 내게로 밀려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길을 떠나 내 친구를 찾아갔다. 답장은 이상한 방법으로 왔다.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의 내 자리로 돌아와 보니 책 사이에 쪽지가 끼어 있었다. 수업 중 가끔 친구들끼리 몰래 주고받던 쪽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혀 있었다. 쪽지를 주고받을 만한 친구가 없었던 나는 좀 의아했다. 아무래도 반 아이들이 같이 장난치자고 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장난에 동참할 마음이 없었던 나는 쪽지를 펼쳐보지 않고 책 앞에 그냥 두었다. 수업 중에야 우연히 쪽지를 다시 손에 쥐게 되었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흘끗 보다가 시선이 한 단어에 머물렀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글을 읽었고 그런 사이 내 심장은 극심한 추위 속에 있는 것처럼 운명 앞에 쪼그라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읽은 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의 여지 없이 데미안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그와 나를 제외하고 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데미안이 내 그림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그림을 이해했고 내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진 것일까? 그리고 아브락사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골치 아팠다. 전혀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다. 신의 이름이 아브락사스라니. 수업을 하나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가버렸다. 다음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후의 마지막 수업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보조교사 폴렌 선생님이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젊고 점잔 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폴렌을 좋아했다. 우리는 폴렌 선생님의 지도 아래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과목은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습관적으로 책을 펴놓긴 했지만 해석은 따라가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쨌든 견진성사 수업 당시
데미안이 했던 말이 옳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통해 확인한 상태였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졌다. 수업 도중 내 생각에 깊이 몰두해 있으면 나는 매우 평안해졌고 선생님은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물론 집중하지 않거나 졸고 있으면 어느덧 옆에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정말로 집중해서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는 안전했다. 빤히 쳐다보는 방법도 시험해 보았는데 정말 믿을만 했다. 데미안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선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자주 느꼈다. 그날도 역시 나는 생각에 잠긴 채 헤로도토스와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돌연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치듯 의식 속으로 들어와 바뀌었다. 나는 기겁하여 생각에서 깨어났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내 이름을 부른 것도 같았다. 하지만 나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다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브락사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시작 부분은 놓쳤지만 나는 폴렌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이 고대 종파들과 신비주의 단체들의 견해를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듯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과학이 고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철학적, 신비주의적 진리에 관한 연구가 고도로 발달했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마법과 속임수가 생겨났고 이것은 빈번하게 사기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법도 그 유래는 고귀했으며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어요. 좀 전에 예로 들었던 아브락사스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술과 연관지어 언급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어떤 야만족들이 여전히 섬긴다는 악마들처럼 마법을 부리는 악마의 이름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우리는 이 이름을 신성한 것과 사악한 것의 결합을 상징적 과제로 삼은 어떤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키가 자그마하고 박식한 이 사내는 열정적이고 훌륭하게 수업을 진행했지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나도 곧바로 내 안으로 돌아가 정신을 집중했다. 신성한 것과 사악한 것의 결합이라는 말이 내 안에 울렸다. 여기에 내가 생각해 볼 무언가가 있었다. 이것은 친구로서 가장 최근에 데미안과 나누었던 이야기와 흡사했다. 그때 데미안은 우리가 숭배하는 하느님은 중간에서 분리된 반쪽짜리 세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전한 세계를 숭배해야 하므로 하느님이면서 악마이기도 한 신을 모시든가 하느님과 악마에게 동시에 예배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 하느님이면서 악마이기도 한 신이 바로 아브락사스였다. 한동안 나는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진전이 없었다. 아브락사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 도서관을 온통 뒤지고 다녔으나 헛수고였다. 게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는 방식은 결코 내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렇게 찾아낸 진리는 손에 쥔 돌멩이 신세가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나를 열렬히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점차 밑으로 가라앉거나 천천히 멀어지더니 지평선 근처에서 희미하고 창백한 그림자로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채우지 못했다. 몽유병자처럼 내면에서만 이상하게 맴돌던 내 존재 안에 이제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삶에 대한 갈망. 아니 그보다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넘쳐났다. 그리고 잠시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며 물리칠 수 있었던 성욕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목표를 요구했다. 내 욕망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그런 갈망을 숨긴 채
친구들이 쾌락을 위해 찾아가는 여자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기대하기란 전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나는 다시 강렬한 꿈을 꾸었고, 사실은 밤보다 낮에 더 많이 꾸었다. 내면에 피어오른 영상과 모습, 소망으로 인해 나는 바깥 세상에서 떨어져 나왔고, 실제 환경보다는 내면의 이런 영상과 꿈, 그림자와 현실처럼 더 활발히 교류하며 지냈다. 특정한 꿈 또는 상상 하나가 계속 반복되자 나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이 문장에 새겨진 새는 파란색 바탕 위에서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안으려 했을 때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크고 강한 모습의 낯선 사람이었다. 막스 데미안 혹은 나의 그림과 닮았으면서도 뭔가 달랐다. 강해 보였지만 틀림없는 여성이었다. 이 사람은 나를 끌어당겨 깊고 떨리는 사랑에 포옹을 해주었다. 환희와 공포가 뒤섞인 그 포옹은 신에 대한 숭배이면서 동시에 범죄였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기억이 나를 안고 있는 사람과 꽤 많이 겹쳤다. 그녀의 포옹은 모든 숭배에 대한 거역이었고, 그럼에도 행복이었다. 나는 때로는 기쁜 행복을 느끼며, 때로는 끔찍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났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내면의 영상과 내가 찾아야 하는 신에 대해 외부에서 얻은 암시 사이에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다. 결합이 좀 더 단단하고 깊어지면서 나는 이 꿈속 예감이 바로 아브락사스를 불러내는 일이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행복과 공포,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고 숭고한 것과 끔찍한 것이 뒤엉켜 있으며 깊은 죄책감이 사랑스러운 순수를 뚫고 스쳐간다. 이것이 내 관능적 꿈에 나오는 영상이었고 아브락사스의 모습이기도 했다. 사랑은 더 이상 내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둡고 짐승 같은 욕망이 아니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의 그림에 바쳤던 경건한 영적 숭배도 더 이상 아니었다. 사랑은 둘 다이며 동시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천사이면서 악마, 한 몸을 지닌 남자와 여자, 인간이면서 짐승, 가장 고귀한 선이면서 가장 나쁜 악이었다. 이런 사랑을 하며 살도록 정해졌고 이런 사랑을 맛보는 것이 내 운명인 것 같았다. 나는 운명을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운명을 꿈꾸다가 그 앞에서 도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거기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이면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 나는 아직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지 못했다. 연한 코수염이 나고 몸은 다자란 성인이었지만 나는 무력했으며 삶의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이라곤 내 안의 소리, 꿈속의 영상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기는 힘든 일이었으므로 나는 날마다 저항했다. 내가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그래도 다른 애들이 하는 것이면 나도 모두 해낼 수 있었다. 약간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플라톤을 읽었고 삼각법에 관한 문제들을 풀었으며 화학 분석을 이해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는 내면에 어둡게 숨어있는 목표를 꺼내 내 앞 어딘가에 놓고 바라보는 일이었다. 반면에 다른 애들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이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일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그런 직업들 중 하나를 갖게 되겠지만 알 길이 없었다. 수년간 계속 찾아 헤매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 목표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설령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사악하고 위험하며 끔찍한 일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고자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이토록 어려웠을까? 꿈에 나타나는 강인한 사랑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만약 그릴 수 있었다면 데미안에게 그림을 보냈을 것이다. 데미안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데미안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 언제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감기에 좀 걸려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지는 않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신 꿀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ood night.